오늘은 노화를 지연시켜 젊음의 묘약으로 통하는 초롱꽃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초롱꽃은 생김새가 마치 호롱불과 같이 생겨 초롱꽃이라고 부르게 되었고, 꽃향은 잘 나진 않지만 벌꿀로는 생산됩니다. 섬과 중남부의 산에 주로 자생하는 단연생 초본 식물로 전체에 털이 있으며 가지가 옆으로 뻗는 습성이 있습니다. 꽃은 6월에 피기 시작하고 흰색과 연한 홍자색 바탕에 짙은 반점이 있고, 꽃줄기 끝에서 밑을 향하여 달립니다. 종류에는 섬초롱꽃과 흰섬초롱꽃, 금강초롱꽃으로 종류가 다양하지만 다 함께 한약재로 이용되고, 이중 금강초롱꽃은 흔치가 않아 현재 천연기념물로 지정될 정도로 특산식물 보호종에 있습니다. 현재는 야생화이지만 감상가치가 뛰어나 꽃의 애호가들 사이에 인기종으로 가정집 화단에 관상용으로 키우기도 합니다. 한일화로 먼 옛날 금강산 깊은 산골에 부모 없는 오누이가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누나가 병에 걸리자 남동생은 약초를 찾기 위해서 산으로 떠났습니다. 밤늦게까지 남동생이 산에서 돌아오지 않자 누나는 초롱불을 들고 길을 나섰다가 산중턱에서 그만 쓰러져 죽고 말았습니다. 약을 구해서 돌아오던 동생은 숨을 거둔 누나를 발견하게 되었는데 죽은 누나 옆에는 초롱불을 닮은 예쁜 한 송이 꽃이 피어 있었다는 슬픈 전설의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나를 위해 애쓰는 성실한 마음과 동생의 마음에 감동하여 감사와 은혜라는 꽃말이 붙게 되었습니다. 초롱꽃에는 비타민과 푸마르산, 사포닌의 일종인 복합영양제 캄파놀린이 함유되어 있고, 시력 향상에 좋은 안토시아닌 성분과 면역 및 항체 형성 작용이 있는 델피니딘 시아니딘도 들어 있습니다. 먼저 양리 실험에서 면역 활성과 항염증, 항종양, 항당뇨, 항비만 등의 화학 성분을 이용한 좋은 효과들이 입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식물학회에서는 점액 분비 촉진과 에스트로겐 활성, 간세포 보호, 신경세포 보호, 진통 및 순환 계통의 여러 효과가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전통적으로 한방에서는 풍영초라하여 해독제로 쓰여왔고, 열내림과 염증을 잘 가라앉히며 통증을 없앨 때 처방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초롱꽃은 노화의 원천이 되는 산화질소와 유해한 물질을 없애주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먼저 노화의 원인이 되는 산화질소 및 활성산소를 측정한 결과에서 대조군에 비교하여 98% 이상의 높은 활성도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당에 산화된 물질을 원래의 상태로 되돌리는 환원력은 대조군보다 두세 배 더 높은 활성을 갖는 것으로 분류하였습니다. 특히 노화의 원인이 되는 멜라닌 생성 및 티로시나아제 저해 활성은 34.77%와 70.56%의 높은 활성을 나타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초롱꽃은 각종 실험 지표에서 면역활성 및 생리효능을 갖는 건강식품 첨가물과 화장품 원료의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특허 내용을 보고하였습니다. 한편 초롱꽃은 현재 시판 중인 슈퍼옥사이드 디스미타제 약물의 유사활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는데, 이는 독성을 없애는 역할로 노화의 원인이 되는 활성산소를 1초에 10만개가량 제거하는 강력한 항산화제로 쓰이는 중입니다. 참고로 현재 슈퍼옥사이드 디스미타제는 가격이 현재 5-6만원을 육박하기 때문에 이를 대용하는 약으로 초롱꽃을 활용하셔도 좋은 치료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초롱꽃은 봄철 새순과 어린 잎을 식용으로 이용할 수 있고, 살짝 데쳐서 나물로 무쳐 먹으면 됩니다. 꽃은 여름에 피기 시작하면 하나씩 따서 바람이 잘 통하는 그늘진 곳에 건조시킨 후에 2-3송이씩 뜨거운 물을 붓고 차로 우려서 마시면 됩니다. 또는 모든 전초를 잘 말린 뒤에 3-5g의 물 800ml 붓고 달이시면 되고, 가루약이나 알약을 만들어 먹어도 좋습니다. 초롱꽃은 지금까지 특별한 부작용은 없었으나 맛이 쓰고 성질이 서늘하여 몸이 차거나 비위가 약한 사람은 많이 먹지 않아야 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